예, 안녕하세요. 스피킹과 라이팅을 공부하고 또 영어로 말씀도 암송하는 5분 바이블 영어 그 17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해볼 영어성경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시련을 만나면 기쁘기 여기라. 참 오늘날 우리가 참 필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영어로 암송해보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또 말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말씀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그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한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1장 2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실 시련에 가깝습니다. 원어로 보게 될 때. 즉, 시련을 당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어떻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뭐 죄나 세상 욕심,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의 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지만은요, 영어 성경의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형제들이라는 뭐 호칭인가 빼고 할게요. 빼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는, 자, 시험보다는 시련이 가깝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간주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등장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자, 뭐를 뭐로 간주하다. 그쵸? 그것을 기쁨으로 간주하다. 애를 피로 간주하다. 어떤 단어 생각나세요? regard란 단어 한번 생각나실까요? regard. 그렇죠? regard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가 쓰였냐면 이 표현이 쓰였어요. 바로 count A as B. 자, count란 동사도 regard랑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거로 간주하다. 그러니까 count A as B 혹은 count A as는 빼도 괜찮아요. count A, B 하면은 A를 비로 간주하다는 뜻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count가 원래 세단 뜻이 있잖아요. A를 비로 계산해라 그 뜻입니다. A를 비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A를 비로 간주해라 그 뜻입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요문 보겠습니다. 자, I count it as a success. 나는 그것을 as 성공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죠. 나는 그것을 성공으로 간주한다. as 빼도 괜찮습니다. I count it a success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나온 표 여러 가지란 표현 나와 있지. 여러 가지란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용될 표현은 바로 various. various란 말 여러 가지 뜻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죠. 또 하나 시련이란 단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련, 어려움, 뭐 고난 여러 가지 그것도 표현이 가능하지만은 특히 이 trial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돼요. trial이라는 단어가 뭐 재판 그것도 있지만은 보통 어려움, 시련, 뭐 환난, 고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어떤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만나다는 뜻이 나오죠. 만나다. 물론 mee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meet 말고 meet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만나다고요. 여기서 encounter가 사용됐어요. encounter는 어떤 차이냐면은 이것은 계획이 없이 만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meet는 뭐 약속하고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encounter는 계획이 없이 우연히 만날 때, 특별한 어떤 뭐 스케줄 없이 그냥 예상치 않게 우연히 만날 때, 그때는 encounter란 동사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예, 잘 만들어 주시나요? 자, 그럼 영어로 한번 요 표현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다시 한번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요거 표현인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간주하라. 자, 뭔말 때는이니까 뭐가 사용될까요? when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 when 들어간 문장은 뒤로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간주해라. 이거 할 때는. 즉, 순서를 바꿔서 요 앞에 걸 먼저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만든 다음에 when으로 해서 뒤에 걸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간주해라. 아까 간주하다만 뭐가 쓰였었죠? count가 쓰였었죠? 그래서 명령문이니까 count it all joy.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간주해라. 뭐를요? 뭘요? 바로 이거 했을 때. 내가 시련을 만날 때 when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아까 설명된 내용입니다. 네가 다양한 시련들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간주해라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다시 한번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세 번만 다시 한번 들으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다시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마지막으로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이 부분이 끝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나면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다시 한번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어떠세요? 한번 이제 암송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본문만 보고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Yeah,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아주 쉬운 문장이죠? 예, 지금 이걸 우리가 세 번만 다시 처음부터 따라 읽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다시 한번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마지막으로요. Count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see you next time.